안녕하세요. 어떤 사고를 겪으셨나요? 파란불인데 차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 이쯤 되면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교차로 중간쯤 들어갔는데 신호가 바뀌고 말았습니다. 애매하죠. 일명 꼬리물기가 되고 말았는데요. 자 오른쪽으로 비켜서 빠져나가려는 순간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폭포가 아예 떨어져서 날아갔고요. 앞에 라지에터랑 라이트랑 다 터져가지고 견적이 한 1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. 다행히 버스에는 승객은 없었다는데요. 의뢰인 차량에 탔던 친구들도 가벼운 타박상 정도만 입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? 버스 쪽은 7대 3으로 제과실로 주장하고 저희 쪽 보험사도 싸우려고 안 하고 5대 5로 이제 약간 지구 들어가더라고요. 버스가 70이 아니고 의뢰인이 70이라고요? 아, 왜 그렇죠? 버스는 빨간불에 직진한 거죠. 신호 위반했죠. 예. 신호 위반한 차가 더 많이 잘못했죠. 다만 의뢰인도 오른쪽 공간, 1차로는 차들이 쭉 막아주고 있잖아요. 그 얌체 차량이 저 빈 공간으로 신호 위반해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혹시 뒤에서 어떤 차가 오면 어쩌나. 뒤를 살펴서 차가 없을 때 가야 되는데 당연히 아무 차도 없겠지. 좀 편안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 편안하게 생각하신 거, 그게 의뢰인의 잘못입니다. 제가 볼 때는 버스가